교회일보가 사랑의 쌀 1,000포대를 한인들에게 나눠주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특히 암진단을 받고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병만 대표는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거르지 않고 쌀을 나눠줘 감동을 전했습니다. 지난 6일 플러싱 156스트릿 H마트 매장 앞에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교회일보가 1,000포대의 쌀을 쌓아놓고 이웃들에게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마련한 것입니다.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 한인들은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쌀 나눔 행사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암투병 중에도 불구하고 쌀 나눔 행사를 마련한 교회일보 우병만 대표는 쌀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도 전해지길 소망했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아홉 번째 사랑의 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지만 그러나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한인 사회에 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그런 아름답고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교협 정부회장 김홍석 이만호 목사를 비롯해 뉴욕 목사회 회장 김영환 목사, 뉴욕 효신장로교회 문석호 목사 등 교계 지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